한뿌리사랑 세계모임 회장님으로 계시는 박계홍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역사와 정신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인류는 역사의 진리를 통찰하지 못한 무지로 21세기를 앞두고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도 끝없는 대립과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류사회 더 나아가 우주 만유를 위한 우리 선조님들의 위대한 정신문화를 복본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서 해방되고 통일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찬란한 홍익문명시대를 지향하며 저희 한사모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동지의식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박세당 선생님은 치과 의사이시며 문학평론가, 생명철학자로서 타고난 스토리텔러이시며 동북아를 포함한 한민족의 고대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마고 시대를 현대에 부활시켜 한민족이 동북아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그림동화 봉황이 눈을 뜨다를 비롯 다수의 책을 발간하셨고 한민족의 비전인 천부경을 현대인들을 위해 해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강의를 허락해 주신 박세당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세당 선생님과 함께 모든 분들이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약 1시간 30분 정도에 걸쳐서 하시고 질문과 답변 약 15분에서 20분, 그 후에는 주차장 앞에 있는 밥서에 디프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와 오랜만에 이렇게 역사계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이 더운 날씨에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는데요.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인사 말씀은 중간중간에 제가 참석하신 소개만 드리는 걸로 좀 가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해 드리기가 복잡할 정도로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우리 역사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명사 박세당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박세당 선생님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박세당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정말로 31회째 이렇게 역사 세미나를 하고 계시는 이런 유서 깊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여기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가 감히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참 많이 부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자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역사의 어떤 연대라든지 그 하나하나의 어떤 역사적 사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이 하나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조하는 데 좀 재능이 있습니다. 제가 재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능이 정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면, 예, 앉으시죠. 하나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많은 회원님들은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아래로 보이는 분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지금. 근데 오늘은 어쨌든 그것도 긴 역사의 한 부분에서 보면 다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그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다 있고 제가 그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여러분께서 도대체 저 사람이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예, 저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치과의사가 왜 여기 와서 역사 얘기를 하나? 네, 사실 치과의사들이 이렇게 보면 딴짓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덜 그러더라고 좀 호응을 해줘야 돼요. 호응을. 내가 웃긴 얘기는 아닌데 하다가 좀 웃은 얘기 비슷한 얘기도 할 땐 조금 더 과장해서 웃어주시고 그래야 뽑아져요 저한테서. 예, 예, 여러분들이 그 호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준비 좀 하십시오. 준비 좀. 네.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를 소개할 때 전문가라고 하는데 무슨 전문가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전문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전문가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전문가고 또 하나는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스페셜리스트는 뭐냐? 의사, 변호사, 뭐 치과의사 또 여러분들 뭐 그다음에 공무원도 이렇게 스페셜리스트예요. 자기의 전문이 다시 말해서 대학교에서 뭔가 전공이 있는 분들. 그래서 그 전공에 의해서 계속 그걸 발전시키면서 하는 분. 약사 마찬가지고. 이게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다음에 이공계의 모든 뭐 물리학자. 이게 전부 다 스페셜리스트예요. 화학자. 네, 그런데 제너럴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제너럴리스트라는 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백과전서, 예. 근데 이게 그냥 무작정 이렇게 많은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는 많이 안다고 하는 것에서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사실 뭐냐면, 스페셜리스트가 구슬이라고 하자고요, 우리가. 구슬. 자기 나름대로 일가를 이룬 구슬이라고 하면, 제너럴리스트는 뭐냐면, 구슬을 꿰는 사람이에요. 예, 예. 오케스트라시죠. 컨덕터. 곡을 해석해서 사실은 모든 뭐 바이올린, 비올라, 트럼펫 모든 것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야 돼 어느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작곡가의 그 악보를 해석해야 돼. 자기만의 뭐를 만들어내는 사람. 예.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눈앞에 스페셜리스트 말고 제너럴리스트.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화를 내요. 어떤 감히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어령 선생이 제너럴리스트예요. 대표적인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는 뭐 문명의 종말 그 얘기하는 이제 프랜시스 후쿠야마 이런 사람들이 제너럴리스트. 카 이런 사람, 토인비 네. 이런 사람들이 제너럴리스트고 한국에도 제너럴리스트가 이제 좀 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지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계속 지나면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외국의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서 공무원 행정 시스템, 거기 의회 시스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생산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가장 빠른 속도로 도입을 했어야 됐어요.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회 시스템, 그 다음에 생산 시스템, 그리고 유통 시스템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을
한국 사람들이 전부 외국으로 나가서 1대1로 대응해서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생산하거나 그런 기초적인 학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전체로 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것이 이때까지는 정치가들이 했습니다. 정치가들이. 그래서 어떤 정치가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고 우리가 그걸 일반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래서 같이 동의를 하면 굉장히 빠른 속 스피드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소위 말하면 그런 정치가들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뭔가 발전하기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그 발전의 방향이 내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빠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신이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스페셜리스트는 뭐냐면 자기가 전공한 부분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한때는 남을 모방하는 걸 너무 잘하는 나라라고 일본이 제일 잘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일본을 막 능가하게 모방을 잘한다고 이렇게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방을 하고 거기서 자기 민족에 걸맞게 발전을 시키고 또 그렇게 잘 되면 성공적인 사례를 또 다른 나라가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방을 안 한 문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어떤 것이든지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나 홀로 뭔가가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해서 역사적인 눈으로 봤을 때 주체성이 있다. 이런 말들은 대단히 어리석은 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모든, 저는 이제 의사니까, 여러분. 몸의 모든 부분들은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가 자기가 주체성을 갖고 있지 않지요. 그죠? 심장이 주체성이 있다. 큰일 나는 거죠. 예. 뇌가 지 혼자 날아간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주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역사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제너럴리스트의 부분들. 여러분 요즘에 유발 하라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피엔스 들어보셨어요? 사피엔스 혹시? 요새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사피엔스 또 호모 데우스 이런 책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세계사 학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베스트셀러일 뿐 아니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왜냐? 문명을 통찰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제너럴리스트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가 요즘 가장 지금 뜨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문명, 호모 사피엔스의 문명 전체를 통틀어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서 인간으로 사는 계속 역사가 발전한 이래로 자기의 힘을 계속적으로 지구상에서 키워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 인간은 앞으로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쓰면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여기서 호롱불이 켜져 있었을 거예요. 호롱불 몇 개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에어컨이 팡팡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밝은 불이 있습니다. 이게 좀 에너지예요.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 이것도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점점 에너지를 쓰시고 계시고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또 에너지를 무지무지하게 이게 쓰고 계시겠죠. 그게 첫 번째예요. 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인간의 역사는 통합의 역사를 걷는다는 거예요. 이 통합이라는 것은 화합에 대한 얘기뿐이 아니에요. 모든 싸움의 결과는 통합이 되는 걸로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징기스칸의 대정복이 어땠습니까? 그런 거 배우셨습니까? 징기스칸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징기스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동양과 서양의 무역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문명사를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징기스칸이 있고 나서야 중간에 이 서역과 다시 말해서 우리 그 마르코 폴로의
그 동방 견문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동방으로 오는 도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어요. 이미 안전한 하나의 무역로, 문화적 통로가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그런 정복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명사를 볼 적에 징기스칸이 한 일은 뭡니까? 통합이에요. 그래서 우린 지금 이 제가 하려고 하는 강의도 이 두 가지, 이 자기의 힘을, 힘이 점점 커지는 거. 두 번째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인 하나의 전 지구적인 하나의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 이 두 가지를 갖고 설명을 하고. 세 번째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설명할 수 있는 주제를 좀 벗어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저 사람 왜 나왔어요? 제가 제너럴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은 제너럴리스트구나. 이 제너럴리스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잡한 운동을 하나의 단순한 선으로 만들고 그것을 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겨대를 하나의 심볼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이 제너럴리스트의 특징이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뭔가 좀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아, 좀 그런 바탕 속에서 일어나는 얘기구나 하고 이제 시작할 것 같아서 얘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통일 대한민국의 국가상징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서 하는 말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 어느 날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의 판단과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면 통일은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가깝기 때문에 그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방해할 건지 그 통일을 촉진할 건지 이것도 이미 다 정해져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통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막는다든지 어떤 경우를 한다 그러면 그런 상상을 한다면 그건 전혀 전 세계적인 하나의 운동, 통합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뒤처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네, 통일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국가 상징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오늘부터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그림들이 있죠. 네.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그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게 우리 호랑이라고 하는 그림이고. 이건 조금 약간, 그죠? 예. 이건 뭐냐면, 이제 이쪽에 그 아마 기독교 쪽에서 아마 만드는 그림인가 봐요.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을 뭔가 예수님이 기도한다.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네. 상당히 넌센스고. 이것도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은 너무 많이 봤죠? 그죠? 그죠? 네. 대답 안 하십니까? 네. 네.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이 호랑이입니다. 네. 근데 한번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고구려는 어디 있습니까? 이 호랑이 그림 속에. 아, 여기 있지 않습니까? 평양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데 언제 우리나라가 이런 하나의 영토 속에 우리가 갇혀 있었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배웠지 않습니까? 이 협회에서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아가리를 대고 머리가 이 정도에 있네요. 그죠? 여기. 네. 여기가 북한에 어디쯤 되나요? 개마고원, 그죠? 개마고원. 네. 개마고원에 사람이 몇 명 살죠? 네. 거기가 우리나라의 머리가 된다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르렁거리고 있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만주 땅. 예. 여기 우리 민족이 아닌가요? 여기 우리 민족이에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향해서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쪽이 어디예요? 호남이에요, 호남. 호남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네? 호랑이 다리? 예, 호랑이 거시기, 호랑이 거시기.
호랑이 간식. 우리요, 여기 영남은 어디입니까, 영남은? 예? 호랑이, 예, 볼기짝, 예, 뭐 있어요, 호랑이. 예, 우리 여기 그냥 이렇게 비어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 호랑이 똥구멍이에요, 똥구멍. 호랑이 똥구멍. 예, 여기 호남은 뭐죠? 호랑이 그거. 예, 고시기. 예. 제주도는 호랑이 똥. 호랑이 똥. 호랑이 똥에 가서 쉬고 오고, 예? 호랑이 똥구멍에서 인물이 나고, 그죠? 호랑이 거시기에서, 이 호랑이 거시기하고 똥구멍에서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대가리에 대해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죠? 예. 예. 억지로 만든 그림이에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말이죠. 그리고 남한이 뭡니까? 남한이. 남한. 예. 호랑이. 하체. 하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적인 역사는 그렇지 않죠? 예? 실제로 삼국 통일을 한 거는 하체가. 하체가 어떻게 삼국 통일을 해요? 주체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인물이 나서 여기서 뭔가 어떤 역사적인 일을 한 것을 보셨어요? 예,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반도라고 하는 부분에 편협하게 한반도에 갇혀있는 사고방식으로 지금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우리가 중국을 생각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일본을 생각할 때도 이런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좋으니 나쁘니, 중국이 좋으니 나쁘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 고구려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광대한 영토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중국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죠. 예. 중국 사람 행복합니까? 한국 사람에 비해서 중국 사람도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영토의 사이즈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터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 터의 기운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여러분, 역사를 여기서 공부하는 단체니까.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는 것을 호랑이라고 해서 만주를 향해서 어르렁거리는 이런 그림이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뭔가 약하고 우리가 뭔가 계속 피해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의 민족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냐고요. 그럼 삼국시대 서로 전쟁한 건 뭐예요? 예, 그건 뭐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전쟁하고 그런 건 뭐예요? 한민족은 한민족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농경민족입니까? 유목민족입니까? 유목민족. 유목민족은 서로 부딪히고 전쟁 안 할 방법이 없어요. 농경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이는 항상 부딪히고 전쟁하고 문화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는 남을 침략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이제 싹 버려버려야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무역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이겨서 요즘에 싸워서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팔고 있는 물건보다 우리 물건이 더 잘 팔려서 그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되겠네? 하면 안 되겠네요. 경쟁하면. 우리 역사를 왜 배우는 거죠? 우리는 순진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모든 침략은 말입니다. 상당 부분, 그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당 부분. 그러니까 진짜 중국 민족이 이 고구려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들의 침략 야욕에서 침략한 거 말고 우린 다 물리쳤지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당한 게 예를 들면 병자호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는데 또 우리가 지금 그 원나라한테 우리가 이렇게 고려가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국토가 초토화 됐죠. 근데 그 원나라와 그 소위 말하면 우리 여진족, 그죠? 청나라. 그 두 나라가 우리 지금까지 그 우리를 억울하게 짓밟은 것처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한번 제대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나는 정말 감히 당시의 한국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외교의 외자도 모르고 대단히 서툴면서도 좀 질이 나쁜 외교를 했다. 그리고 당시에 침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이란 나라, 저기 고려란 나라, 또 조선이란 나라는 좀 혼나야 될 때가 됐다. 소위 말해서 이미 전 세계의 제국을 이루고 있는 나라를 앞에 놓고 우리가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는 정도전 있잖아요. 정도전. 여러분 정도전 뭐 민중을 위해서 어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외교적으로 이 사람이 정도전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중국 4대 사상과 그런 부분에 우리가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완전히 같은 민족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청나라는 우리 민족이에요. 네. 같은 민족인 청나라가 중국을 이미 상대할 수 있고 중국을 이렇게 다스리로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 보고 조선 보고 같이 협조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M&A를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M&A 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미친놈아 네가 어떻게 그걸 M&A를 하냐 그걸 방해하고 막 그래.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인정하는 소위 말 광해군이라고 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순전히 그 옛날에 어떻게 저 사람을 광해 네가 하는 짓이 어떻게 네가 중국에 대해서 저럴 수 있느냐 명나라에 저럴 수 있느냐 해서 광해를 그냥 소위 말해 지금을 얘기하면 뭐죠? 탄핵시켜버려요. 탄핵. 네. 그래서 유폐시킨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전쟁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쟤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임진왜란은 100% 저기 일본 애들이 잘못한 거지만 한국이 옛날에 세종 때 일본이란 나라는 정말로 가난하고 힘도 없고 그랬잖아요. 도둑질이나 하고 외구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미 포르투갈의 어떤 조총이라든지 그런 걸로 무장을 해서 굉장히 전성기에 이르렀는데 그걸 갖다가 대단히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뭐냐면 앞에 눈앞에 적이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적이 혹시 적이 아니면은 내가 지금 적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나중에 이 조정에 나중에 귀양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생각이 없고 자기의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임진왜란을 맞았고요. 또 그보다도 더 나쁜 짓은 뭐냐 우리가 청나라가 이미 대국이 돼서 문화적으로 상당한 수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나라를 일방적으로 무시를 해서 우리가 병자호란을 초래하고 또 원나라 여러분 나 이 원나라 얘기를 여러분들 하고 싶은데 역사에서 뭘 배울 것인가 왜 이 전 세계적인 시야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나라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때 고려는 무신 정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무신정권 그러면 최씨 무신정권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비슷합니다. 지금 북한의 정권이 뭐죠? 무신정권이에요. 북한의 정권이 무신정권이에요. 이 무신정권의 고려 무신정권의 특징이 뭡니까? 공포정치랍니다. 공포정치. 두 번째는 자주 외교를 표방합니다. 자주 외교. 그래서 자기 왜 자주 외교를 표방해야 되겠습니까? 외국에서 볼 때 지금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 아무 역할을 못하고 거기 군신들 무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정권을 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주를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자주를 하는데 사실은 혼자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동원해요.
전 국민을 동원하고 고려 불경을 막 깎게 만들고 사실은 문제가 어디 있어요? 무신 정권 자기한테 있는 거야. 자기한테 최씨 무신 정권만 사라지면 원나라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나라가 고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나라 고려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고려를 몽고말로 뭐라고 하죠? 솔롱고스. 여러분 솔롱고스가 무슨 뜻이죠? 무지개. 예. 사람들 생각하죠. 왜 무지개라고 그러지 우리를? 우리가 무슨 무지개와 무슨 관계 있지? 여러분 한국 사람이 색동옷을 입지요. 색동옷을 입잖아요. 색동옷 왜 입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당이라는 뜻이죠. 무당. 무당이라는 게 이런 요즘의 무당하고 틀립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 계급이에요. 한국 사람 전체가. 무슨 소리냐면 종갓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제사 여기 밤나라 대추나라 하는 사람 누구예요? 종갓집에 종손이 와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종갓집에 종손을 인정을 해주죠. 밥도 사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제사 안 지내주고 그러면 안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색동옷을 입는다? 한국 사람이 바로 이 소위 말하면 제사장 계급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뭐냐? 그 민족 주신이라고 하는, 여러분 주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주신. 이 대주신의 정신적인 뿌리를 한국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솔롱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솔롱고라고. 여러분, 네, 여러분 지나가는 김에 하나 더 합시다. 공자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여러분 아시는 분 손 한 번. 공자의 아버지. 공자 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누가 아까 좀 얘기하시는데 누가 말씀하신 거죠? 공자의 아버지 이름이 숙량헐이라고 합니다. 숙량헐. 숙량헐이에요. 내가 공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걸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공자 아버지가 숙량헐인데 이것이 이 숙량헐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이잖아요. 한문이에요. 성이 숙씨도 아니고 숙량씨도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유다 얘기할 때 유다가 무슨 유다? 우리가 배신자 유다 이름이 뭐죠? 가롯 유다. 가롯이 어디죠? 예? 에스카리옷. 예? 그게 뭐냐면 그 지방 이름이야. 그게 그 사람 이름이에요. 공자의 아버지는요, 자기 고향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기 공자의 아버지의 숙량홀이라는 이름은요, 몽고말로 솔롱고스예요. 솔롱고스. 자, 그럼 공자 아버지 고향이 어디예요? 네? 솔롱고스. 그죠? 자, 우리가 어디예요? 솔롱고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공자는 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공자가. 근데 공부하는 책이 어디 있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공자는 책이 어디서 나서 공부를 했어요? 공자 공부하기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네? 자기 집에 있었겠지. 무슨 책이? 관혼상제에 대한 책이. 유교에서 얘기하는 유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애가 성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 해주고 돈 받는 사람이야. 그거 해주고 돈 받는 사람. 그게 유인이야, 유인. 그러면 공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먹고 살겠어? 안 해야 먹고 살겠어요? 많이 해야지.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지. 예? 근데 도대체 그런 옛날 재례라든지 그런 것이 중국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왜? 그것은 솔롱고스의 것이야, 솔롱고. 왜? 솔롱고, 바로 이, 뭐죠? 색동옷 입은 사람이 갖고 있어, 그 지식을. 그렇기 때문에 솔롱고스. 그리고 공자 아버지는 거기가 솔롱고스인지 모르지만 솔롱고스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자 집안에 뭐가 있어요? 그런 책들이 있겠죠? 안 그러면 없어. 거기 무슨 도서관이 있어. 거기 무슨 서점이 있어. 교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어디서 그런 것을 보느냐 이거지. 아무리 공자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봐. 누가 빌려줘. 그런 건 그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공자가 어디서 책 빌렸다고? 없잖아. 자기 집에 있었다는 거지. 네. 왜? 공자 아버지 이름이 솔롱고.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의식을 좀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에서 배운 겁니다. 자, 큰 그림을 봅시다. 제가 사실은 이 그림을 내가 그린 게 아닙니다. 이건. 이건 인터넷에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찾아보고 동부아시아 얘기하는데. 여기 뭐, 이 뭐, 시사군도, 난사군도, 센카쿠르도 이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싹 잊어버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는 걸 전제로 했다고 그랬죠, 제가. 예. 네.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일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한국이 통일이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북한에 김정은이가 탁 죽어버리면 통일이 될 수 있겠다고. 근데 죽어버리면 통일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죽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되든지 그 사람이 그걸 막든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성이 저렇게 쭉 컸어요. 삼성이 쭉 큰다. 그 얘기 무슨 소리냐. 소니가 쭉 크질 못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2000년대에 제가 소니를 가보고 삼성을 가보니까 소니는 이미 너무너무 거만해져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보고도 흥분을 안 해요. 무슨 소위 말해 내가 흥분한다는 말은 이건 굉장히 다양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야 될 총각이 말이죠. 지금 25살 먹은 놈이 이쁜 여자를 보고 흥분을 안 해, 이 새끼가. 예? 장가 가겠어 못 가겠어요? 못 가겠죠. 속으로는 흥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저 여자하고 결혼, 그렇지. 자신이 없든지 아니면은 이 자식이 벌써 이 한 22살에 이미 막 모든 여자를 섭렵해가지고 저 눈에 안 보이는 지금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장가 가겠어 못 가겠어? 못 가면 똑같은 놈이야. 저 여자를 보고 아 저 여자 내가 밥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놈이 아주 발랑 까져가지고 온갖 나쁜 일 다 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미 이제 이 여자를 봐도 이미 흥분을 안 하는 놈 둘 다 똑같은 놈. 근데 소니에 네? 소니에 신제품 담당한다는 놈이 예? 신제품을 봤는데 흥분 안 해. 자기 것보다 월등히 높아. 자기 제품도 높은데 흥분 안 해. 삼성은 말이야 그 당시에 그걸 딱 보더니 흥분을 해. 그럼 삼성이 장가갈 놈이죠. 예, 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총각의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역사에 관심 있고 정말로 우리나라에 관심 있으면 그분을 뭘 탁 쳐다볼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점이지 뭘 보면 한다고? 흥분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마치 총각이 이인을 보고 흥분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이거는 모든 경우에 똑같습니다. 자, 한국이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어떻게 되고 중국은 어떻게 돼야지 통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순간적으로 내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북한은 어떻게 되고 한국은 어떻게 되고 미국은 어떻게 돼야. 자, 우리가 통일한 그 직접적인 관련 있는 국가가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중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한국과 중국, 한국과 북한입니다. 네. 그럼 러시아도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미 아시다시피 한국하고 지금 남한하고 GDP가 똑같습니다. 남한하고 경제력이 똑같아 러시아가.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나라도 지금 죽냐 사냐 하는 상태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이게 힌트예요. 이게 힌트예요. 자, 여러분 국제정세를 볼 때 아베가 어떻고 시진핑이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김정은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딱 그것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중국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네요.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현명하십니다. 네. 이럴 때 제가 칭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이미 제너럴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중국은 우리가 뭐라고 외교를 하든지 간에 절대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머릿속에는 통일 그러면 남한이 북한을 잡아먹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남한을 절대로 못 잡아먹는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둘이 악수해가지고 말해갖고 통일되는 일은 미친놈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 놈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미 아주 확실한 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꿈을 갖지 마세요. 중국은 절대로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중국이 힘이 세면 우린 통일 못해. 맞죠? 그럼 우리가 통일하려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무슨 말을 들어 중국이 통일을 못 시킨다는데, 아니 이 결혼을 할머니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는데, 예? 할머니가 돌아가셔야지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두 사람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든지 할머니가 무슨 정말로 뭐 아프셔가지고 야야야 그냥 결혼해라 이렇게 해야지 할머니가 힘이 시퍼렇게 나 있으면 결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할머니 말을 암만 잘 들어도 결혼 못합니다 말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무슨 할머니란 말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절대로. 자, 이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통일을 못 시킨다면 어떻게 돼? 예? 흙을 한 주먹 잡아서 눈에다가 탁 집어넣어야지. 눈에 흙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예. 한국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 얘기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한국이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어요, 당장. 당장 할 수 있지만, 왜냐, 내가 제너럴리스트니까. 저 사람 이미 치과에서 넘어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왜 내가 제너럴리스트이기 때문에. 자, 또 일본 어떻습니까? 일본. 일본이 한국 통일을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그건 사실인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한국을 먹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본은. 일본은 그다음부터 아주 비상이에요. 비상. 초비상. 아무것도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먹는 것보다는 나만이 북한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세모. 어차피 못 말릴 것 같으면 도와주는 척을 할 사람들이에요. 일본은. 자, 그럼 미국은 어떠냐고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네?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이 바라는 이유는 남한이 북한을 가지면 미국이 여기 주둔해, 여기. 예? 여기 주둔해 가서 그 다음 상황이 뭐냐면 만주를 보는 거예요, 만주를.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북한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설득을 해갖고는 안 돼. 설득이 안 된다니까? 이미 우리가 북한을 가진다는 거는 지금 중국 애들은 그 다음 상황이 만주란 말이야, 만주. 자기가 만주를 방어하는데 신경 쓰고 싶겠냐고, 자기가. 미국하고 직접 군사를 맞닥뜨린다, 이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부딪혀가지고. 한국은 신경 쓸 거 없어, 한국은. 왜냐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둘이 군사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대단하지만, 예? 우리나라 사람 또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통일시킨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통일이 돼갖고 만약에 만주를 되찬다 그러면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눈빛이 달라져. 우리가 100만 원 벌려고 하는 사람하고 10억 벌려고 하는 사람 눈빛이 달라져. 눈앞에 그게 있을 때, 눈앞에 100만 원 있을 때하고 눈앞에 10억 있을 때 눈빛이 달라져. 하나는 목숨 걸어야 되고 하나는 뭐냐면 좀 힘들어야 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 봅시다. 지금 이렇게 해서 서로가 막 하고 있어요. 또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어떻습니까? 되게 안 좋죠. 근데 중국이 미국을 주먹이든 뭐든 한 대라도 때리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일방적으로 미국이 막 때리고 중국은 그냥 가만히 있죠.
마치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사드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뭐 화장품 못 들어오게 하고 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중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석유 수출을 못하게 하고 철강을 갖다가 못할 이렇게 그런 부분을 관세를 여러분 중국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어떤 나라죠? 네? 사회주의 국가고 계획경제 국가예요. 그래서 미국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다 돈을 대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철강 수출하는데 니들이 수출하는 가격이 1,000원인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쓰는 가격이 한 8,000원쯤 된다. 근데 니들이 무슨 수로 1,000원에 수출해? 한번 내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뒤에서 중국이 1,000원에 수출해라. 우리가 손에 7,000원을 메꿔줄게.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니까 미국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지금 7,000원을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중국이 대주고 그게 무효가 되니까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해져.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은 미국하고 틀리게 이 은행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미 중국의 경제 이 소위 말하면 그 발전 우리가 뭐 2% 3%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바올리우 그래서 6이라고 한 6%를 밑으로 떨어지면 중국이 통일 중국을 유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이 2%가 됐어요. 2%가 계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지금 중국 큰 문제가 생겨요. 왜? 중국이 원래부터 통일 국가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강제로 합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떠나갈 수가 있어요. 한국이 지금 중국을 대단한 나라로 보지만 예? 등치는 대단히 큰데 심장병, 간경화, 그죠? 신장투석, 고관절염 아시겠습니까? 거기다가 과대지방, 근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싸움을 탁 했을 때 그냥 어퍼컷이 딱 들어가게 되면 퍽 주저앉아요. 근데 그걸 어퍼컷 때리는 놈 누구야? 이렇게 이러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중국에 냐오닝호가 있지만 디젤에 디젤 기름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의 항공모함 원자력 완전히 달라. 근데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괜히 세다고 우리가 생각 물론 세요. 그러나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중국은 남한주대 통일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결론. 통일되려면. 예? 중국이 통일을 방해할 능력을 상실해야 된다. 자, 그런데 실제로 중국이 지금 남한의 통일을 방해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 저는 세모. 현재 상태로 세모. 실제로 미국이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전부 북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북한 때문이라면 항공모함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네, 두 대, 세 대가 오는 것은 중국을 향해서 네, 중국이 북한을 도울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미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결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라 따져야 됩니다. 그럼 다음 변수로 보시죠. 일본은 북한의 적화 통일을 최악으로 본다. 그죠? 그런데 남한이 통일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베 정권과 혐한파가 사라지고 신용정부로 대체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아베 정부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오늘 지지율이 몇 프로죠? 26%. 네, 신문 안 보십니까? 26%. 네, 이미 20%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네, 원래 총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아베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정책들의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잘못하면은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하고 일본이 되게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겠죠? 혐한파가 사라진다면. 자, 또 한 가지. 자, 미국은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을 대체로 지지한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런데 중국을 견제를 확실하게 하고 북한 정권을 몰락시켜서 레짐 체인지라면 정권을 바꾸는 거죠.
그거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보수 우파 집단이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초강력한 사람이 초강력한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서 갖고 있는 거죠. 트럼프라는가? 자, 그래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나라들이에요. 중국, 일본, 미국, 그죠?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나라가 우리 원하는 상황으로 지금 움직여요, 그죠? 그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각자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네랄리스트적인 입장에서 딱 쳐다보면 뭡니까, 이거?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이 충분히 헛발질을 해야 되죠. 예. 북한이 만약에 평화 카드를 꺼내놓으면 참 난감합니다. 예. 근데 북한이 미국이라는 나라로 공격하잖아요. 미국이 지금 제일 강한데, 역사적으로. 그 나라를 공격한다고 들어가는 거죠. 미국한테 비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움직이고,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이 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정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비군 훈련장이 아니잖아요, 이거. 예? 여러분, 내가 하고 싶으면 한국 사람 뭐 해야 되냐, 한국 사람. 통일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통일되고 나면 그 다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통일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이 통일되면 너네 나라 다 이롭다고 우리가 설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설득 카드가 뭐냐 이거야. 그걸 역사에서 찾아야지, 역사에서. 정치에서 찾습니까? 정치는 힘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중국을 뭐라고 하면 말을 듣고 일본을 뭐라고 하면 말을 듣고 한국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 왕 뭉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온 거예요. 제너럴리스트가. 네, 여러분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봅시다.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한국이 통일을 딱 해버리면 끝나요. 그럼 일본은 우리나라 근처에 와서 독도에 디귿자도 얘기하는 통일 한국을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동북공정 디귿자도 얘기하네. 둘 다 디귿 받침으로 시작합니다. 디귿으로. 독도 동북공정 둘 다. 얘기를 안 해. 왜? 얘기했다가 뼈도 못 추려. 뼈도 못 추려.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미동맹이 어떻고 사드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고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이 모든 것을 그냥 북한이 핵을 공격을 하네.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뉴스가 안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통일하는. 흡수 통일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요. 아니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좋기야 좋지 근데 그게 되겠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모든 갈등을 나만이 이런 카드를 내민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카드를 내밀어 봅시다. 네. 여기가 나만입니다 이게. 네. 조금 전에 여러분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가리를 여기도 뒀더니 예? 나라가 되게 조그매졌죠. 그런데 머리를 남쪽으로 딱 돌리니까 여러분 남한이 머리예요. 북한은 뭡니까? 선생님 북한은 뭡니까? 모가지. 네, 여러분, 모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네? 숨을 받아들여서 폐로 가게 만드는 것. 네? 그 다음에 목소리를 뺄 수 있게 기운을 열어주는 것.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북한은 할 수 있는 게 여는 거야. 남한은 뭘 하라는 거죠? 남한은? 모든 생각을 남한이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솔로인 거예요, 솔로인 거. 이게 바로 색동이고 이게 무지개고 예? 이게 남한이 솔롱고가 되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되죠? 예? 전체가 뭐가 돼? 뭐요? 한몸. 예. 이게 몽골이야. 몽골이 옛날에 고려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이거고 고려는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옛날에 이 문명을 도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대제국을 만들 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야이 쌍놈들 이렇게 하니까 맞아야지. 예.
아무리 장손이라도 정말 너무 엄벌 함부로 나가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맞은 거예요. 또 우리 그걸 침략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일본이 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닭뼈라고 생각합시다. 닭뼈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닭 날개. 예? 뼈가 아주 멋있죠? 쫙 어깨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서. 예. 그 다음에 중국에 지금 이게 산동반도, 요동반도. 여기가 상하이 좀 돼요. 여기가 지금 북경 정도 됩니다. 이게 이렇게 오른쪽 날개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 입이 저쪽에서 전라도 저쪽에서 해남하고 목포 쪽에 입이 그쪽에서 말 잘하는 분이 나왔죠. 예. 말씀 잘하는 분이.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서 뭐 눈이 여기 있어야 되지. 눈이 여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쪽이 북을 통일했지 북이 남을 통일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왜 고구려가 통일해야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왜 조그만 게 통일해서 이렇게 하지만 응?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원래 우리 민족이 여기서부터 시원히 여기 있었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데를 찾아가지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 전부 어디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여기에 다 뭉쳐있어요. 여기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이런 거 전부 뭉쳐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보세요. 여기 뭐가 있죠? 여기 이쪽 큰 이 강이 어마어마한 흑룡강 원래 이름이 뭡니까? 송화강 흑룡강. 흑룡강 이름이 뭐죠? 아무르강. 아무르가 뭐죠? 알물 아닙니까? 알물? 아무르는 알물이잖아요? 여러분, 이 알을 알아야 돼. 왜? 아, 여기 아무르강. 여기 무슨 강? 한강 이름이 뭐? 알수. 여기는 알물, 알수. 자, 뭐 하나 더 남았어요? 알자 돌림으로 또 하나 해야지. 알천 남았지, 알천. 알천 어디죠? 여기 서라벌의 알천. 아리수, 아무르. 또 있어, 또. 저 위에. 여러분, 아랄해라고 들어봤어요? 아랄해? 아랄해가 뭐예요? 알해. 여러분. 알해, 알물, 알수, 알천. 다 있잖아. 알자 돌림으로. 똑같이 헷갈릴까봐 전 이름은 뒤에만 바꿔놨어요. 자, 가봅시다. 그래서. 봉황형상입니다. 머리에 해당되고 북한은 목줄기, 일본은 왼쪽 날개, 중국의 동북지방과 동북연안지방은 오른쪽 날개, 만주몽골이 몸통. 그리고 이 다리가 여러분 내 다리 안 그려놨죠? 다리 왜 안 그렸어? 다리 안 그려놨어 제가. 왜?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 다리가 어디까지 뻗었어요? 이쪽 다리. 봉황의 한쪽 다리 어디까지 뻗었어요? 이게 캄차카반도.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게? 예? 저쪽 동쪽으로 가서 알라스카, 캐나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잉카 사람들의 얘기? 예,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잉카의 점쟁이를 부르는 잉카 이름이 뭐라고요? 다마티니. 다마티니. 여러분, 잉카의 그 이 용신 이름이 뭐라고요? 예? 케찰코아틀이라고 해요. 케찰코아틀. 한국말이죠. 꽤 잘 꼬아튼다 이런 또 소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는 저렇게 멀리까지 가서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에 간 게 아니야. 예. 1년, 2년, 10년간에 있어서 먹고 살다가 또 움직이고 한 번에 여행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먹고서 지내다가 또 움직이고 한쪽 어디까지 가요? 이쪽은. 예? 터키. 예. 터키, 이스탄불. 예, 이스탄불. 거기에 땅도 있고 벌도 있죠? 서랍을 할 때 벌도 있고 이스탄불. 그죠? 그 다음에 이스탕하고 땅도 있죠?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 스토리가 전부, 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그 아프간의 땅이라는 소리예요. 타지키스탄, 타지키 땅이라고.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 땅이라는 그 말이죠? 예. 우리가 서라벌, 달구벌,
비사벌, 좀 벌이라는 거예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봉황에 내가 다리는 그리지 않았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한도 끝도 없을까 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북아시아는 이렇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지금도 중요해 이제. 내가 이런 고맙습니다. 이럴 때 있어서 좀 불안. 네. 네. 자, 지금부터 인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 그림이 단순한 그림이면 재미없지요. 여러분, 그림이 말을 합니다. 이제 그림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는 봉황인데,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중국이잖아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여기가. 자, 이게 한국, 일본, 만주, 중국의 동북 지방, 동남 지방. 그럼 여기는 어디냐고요? 중국 아닙니까 이게? 이쪽이. 자, 중국은 무슨 나라예요? 중국의 자기 상징이 뭐예요? 용. 영어로 드래곤. 예? 자, 여기는 봉황이고 여기는 드래곤이에요.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뭔가 서로가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굉장히 무역이든 문화든 뭐든 굉장히 친하게 될 겁니다. 왜? 이걸 봉황 문화권이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발견했으니까 부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돼, 이제부터. 이때까지 나 혼자 떠올려도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떠올리면 이제 어떤 일이 보면 이 사실상으로 되는 거예요, 사실상. 사람들이 모이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풀어. 그러니 이렇게 확실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못 그린다? 네? 한국을 토끼로 그려놓는다? 네? 한국을 봉황으로 그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걸 모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손자들하고 대화가 안 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자들은 이미 그림책으로 다 사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걸 알아요. 여기다 대고 만약에 토끼 이런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하고 얘기 안 해. 할머니 얘기도 안 해. 이제. 네. 자, 보십시오. 용과 봉황의 문명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충돌이 일어나면 100%, 1%도 아니야. 99%도 아니야. 100% 봉황이 이겨. 여러분, 네. 왜? 여러분 생각할 때 봉황이 불의로 쪼아 싸우는 줄 알아. 예? 네? 누가 이렇게 무슨 저기 지금 트럼프가 소총 들고 나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왜? 군대로 움직여요, 군대로. 문화로 움직이고. 왕따를 시켜버려요. 얼마나 무서운데. 예? 네? 총 맞아 죽는 사람보다 자살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 자살 중에 왕따 당해 자살한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총 진짜 맞아 죽는 사람 얼마 안 됩니다. 무서운 건 정신적인 일체감이에요. 근데 그게 억지로 만들, 이때까지 옛날에 억지로 만들어서 억지로. 지금 그렇지 않아요. 왜? 한류가 있겠잖아, 한류가. 이걸 타고 들어가는 거죠. 보십시오. 이게 왜 사실적이냐면, 여러분, 동이족 아시지 않습니까? 주신 아시잖아요, 주신? 이게 주신 강역도예요, 주신 강역도. 우리 옛날에 살던 집이라니까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여러분 울려면 이걸 보고 울어야 돼요. 다른 거 보고 울지 마세요. 봉황도는 지형도인과 동시에 봉황정신을 대변한다. 아까 보십시오. 나라는 형태하고 역사는 정신이다. 네? 참 글씨 좋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나라고 이게 우리의 정신이에요. 정신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 정신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면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그림이 그렇잖아요. 네, 내가 이걸 억지로 내가 그 사람 보고 약간 좀 그렇다 그러면 내가 좋아 그러면 일본 너네들 그림 그려봐. 니들 중심으로 한번 그림 그려봐. 뱀밖에 안 나올 테니까. 한번 그려봐. 중국 너가 중심으로 한번 그림 그려봐. 고기 덩어리밖에 안 나와. 한국을 빼면 아무것도 그림이 안 돼. 그래서 이 저절로 나온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네. 제가 그래서 봉황 그림만 그리면 재미없잖아, 그죠? 왜 이 그림의 족보를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만들어줘야지. 내가 누구라고요? 제너럴리스트. 제너럴리스트 뭐 하는 사람이야?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옛날로 얘기하면 뭐죠? 색동 옷 입은 사람. 샤먼. 네, 그래서 얘기를 만들어. 근데 그걸
터무니없는 얘기를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만 마고신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고신화. 왜? 마고신화든 당군신화든 간에 전부 다 우리는 뭐예요? 새와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의 본질이 뭐죠? 새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루마기 우리가 이렇게 탁 펼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우리가 A라인이 돼 있잖아요. 네? 그죠? 그게 뭐예요? 새 형상이에요. 한국 사람은 새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다 그랬어요. 동의조건. 그게 새 털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새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에 뭘 써요? 꽃가루 써요. 꽃가루 뭐예요? 새의 얼굴을 그대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뭘 달아요? 날개를 달잖아. 새라는 소리예요. 네. 공황정신이 여기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봉황, 천부봉황전이라고 하는 갇힌 그런 얘기를 만들어요. 자, 한민족, 우리도 신라곤이 있어. 네? 마고성이에요. 자, 우리도 지금의 한반도와 중국, 동북연안과 만주와 일본 땅이 원래 없었는데 생겨났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원래 없었는데 이 봉황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봉황의 머리에 살고 있어, 지금 우리는. 북한은 어디 살아요? 봉황의 목에 살고. 중국에 지금 제일 잘 사는 땅은 어디 살아? 봉황의 오른쪽 날개에 살고. 일본은 어디 살아? 봉황의 왼쪽 날개에 살고. 만주는 어디 살아? 봉황의 몸통에 살고. 그죠?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딱 맞아떨어질 테니까. 자, 우리가 봉황적인 이유도 설명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봉황이 눈을 떴다는 게 중요하지. 봉황이라는 게 아니라. 자, 눈을 떴다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기 시작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들었을 때와 전하고 틀리다 이거야. 우리는 이미 호랑이도 없고 토끼는 당연히 없지. 어떻게 한국에 대가리가 개마고원에 있냐 말이야. 대가리는 어디 있어요? 남한 땅에 있습니다. 남한 전체가 대가리예요. 북한은 뭐죠? 모가지. 통일이 될 수밖에 없죠. 모가지가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모가지는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쓴 책입니다. 이걸 제가 이 출판사가 재미마주라는 출판사인데 여기를 3년을 조사해서 3년을. 그 출판사는 맨날 어린애들 장난치고 노는 얘기만 소위 말해서 재미에서 시작해 재미로 끝나는 얘기만 하지 이런 얘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대요. 근데 그 사람을 3년을 쫓아다녔어요. 매일 쫓아다니는 건 아니고 원래 호랑 이 포수가 범을 잡을 때는 바로 가서 잡는 게 아니에요. 범한테 계속 사냥꾼 냄새를 흘려줘. 내가 너 뒤에 있다, 뒤에 있다. 그 호랑이가 처음에는 그냥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막 달려가서 어디를 가. 그럼 그때쯤 돼서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냄새가 또 나기 시작해. 그럼 잘 수가 없어. 그래서 뭘 먹다가도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그걸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하면 그 다음 호랑이가 뭐 합니까? 피똥을 싸기 시작해요. 그래서 쇠약해져요. 그러고 나서 사냥꾼이 호랑이를 만나는 거예요. 뒤를 쫓는 자가 우리 또 이 출판 사장님 얘기하면 굉장히 또 기분 나쁘게 되겠지만 그분이 나중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 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출판하기로 하고 출판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요즘에는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문화체육부 우수도서로 2014년에 이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초등학교에 다 깔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밖에서 안 받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재밌는 얘기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토끼나 이런 얘기하면 아닌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구식이야 에이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거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여기 보면 봉황이 동해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그 다음 장면은 동해 바다에 있는 땅들이 막 솟아올라.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만주, 일본, 중국, 동해 연안, 한국이 바다에 솟아나서 현재 형상을 이루고 있다. 이게 신화입니다. 이게 신화.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봅시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호랑이가 얼마나 나쁜 그림인지 보이려고 내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보십시오. 호랑이가 용하고 싸우면은
여기가 용이라는 소리죠. 여기가 용이라는 소리죠. 그 얘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국 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랑이가 이쪽을 보고 있으면 그 다음 여기는 용이라 해야 되지. 누가 잡혀 먹으려고 이렇게 어서 드세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도 싸워야 되는데 자기는 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뭐가 돼야 돼? 뱀이 돼야 돼. 이게 다 지는 거예요. 전부 루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호랑이 하면 됩니까? 그럼 일본은 우리 등을 칠 수밖에 없어. 이게 그 그림책에 들어있는 부분. 이게 착각에 의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잡아 죽이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가지하고 머리하고 서로 분리돼서 싸워요. 여러분, 모가지가 나를 물어뜯으려고 생각하고 몸통이 모가지를 잡으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이 팔이 말이지 몸통을 막 칼로 찌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황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호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면, 호랑이라는 개념이 보십시오. 한민족의 역사와 활동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시켜버렸어요. 호랑이가 돼가지고. 두 번째는 한민족과 만주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설정해버렸어요. 이렇게 만주 관계를 대립관계로 설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됩니까? 만주에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고 우리가 막 맞았다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경상도는 호랑이 궁둥이, 전라도는 호랑이 성기, 제주도는 호랑이 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호랑이의 하반신이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 6위의 무역국가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 대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봉황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착착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말 속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봉황이다 그러면, 아니 한국 사람이 언제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무의식 속에 봉황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얘기해줘. 당신 말이야, 어? 오늘 엄청나게 뭐 행운이 된 걸 뭐라 그래? 봉 잡았다 그래, 봉 잡았다고. 호랑이 잡았다 그래? 토끼 잡았다 그래? 용 잡았다 그래? 아니요. 봉 잡았다 그래. 봉황이 우리 민족의, 우리가 무슨 민족이라고? 솔롱고스. 우리가 무슨 민족이라고? 제사장 민족. 우리가 뭐라고? 하늘 민족. 하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기어다니는 놈이에요. 우리가, 예. 하늘 민족이 어떻게 땅을 기어다니는 걸 숭상하나요? 용은 우리가 숭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 왜? 우린 태양이기 때문에. 우린 태양을 숭상한다고. 여러분, 우리 언어 습관에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뭐라 그러죠? 예? 영어로 하는 거죠. 한국 사람 아닙니다. 태양을 뭐라 그래요? 해. 그걸 갖다가 세게 발음하면 뭐지? 새. 그래서 새가 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혀 빠지게, 쇠 빠지게. 야, 힘 좀 써라, 힘 좀 써. 야, 힘 세다. 이렇게 하지요. 히엇하고 시옷은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별 거를 다 얘기하죠. 예? 제너럴리스트라서. 이게 전부 이와 관계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태양의 상징을 갖다가 좀 세게 발음한 게 쇠가 된 거예요. 쇠라는 것은 이게 태양이라는 소리야. 이해하시겠죠? 예? 태양 문명이 전 세계 문명을 전부 주도하는 거예요. 중국이 아니에요. 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운을 만날 때 봉 잡았다고. 봉황이라는 게 우리 의식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 갑자기 뛰어나온 게 아니에요.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 문장이 뭡니까? 봉황. 약간 좀 위로 좀 이런 게 여기 사징이라고 돼요. 사징.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지? 여기도 비추는 거예요. 사징.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갖고 사징이라 그래. 이게 증거거든요. 사징이 뭐냐면 현재 있는 게 대한민국의 문장이 봉황이다. 대통령 문장이 봉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좀 더 내리십시오. 아니 내리셔야 됩니다. 밑으로. 네, 사징 좋아요. 사징. 대한민국 대통령 문장이 사징. 봉황을 왕실이라든지 대통령 문장으로 쓴 나라가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또 다른 데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봉황이 용보다 낮아가지고 봉황을 쓴다고 이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봉황을 한 번도 용보다 낮았던 적이 없어요. 용은 발톱으로 싸우지만 봉황은 덕으로 싸운다고. 누가 높은 겁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는 발톱이라 군사로 다스리지만 큰 나라는 덕으로 다스리는 연맹체가 아니면 큰 나라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봉황은 발톱이나 이 부리로 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전쟁의 상징이 아니에요. 자, 설악산 봉정함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최고 풍수지리적으로 최고 높은 곳이 그게 뭐죠? 봉황의 정수리라는 소리. 용정함이 아닙니다. 봉정함이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금계 포란 들어보셨어요? 금계 포란 들어보셨죠? 예, 금닭이 알을 낳는다. 금닭이 뭐죠? 태양조 봉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닭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봉황이 알을 품는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거죠. 봉황이 알을 품는. 이게 풍수 사상의 최고봉에 누가 있느냐? 봉황이 있습니다. 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증. 물증을 내야 물증, 물증. 여러분, 이게 통일신라 시대의 환두대도. 환두대도는 고리 문양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솔롱고인들이 실제로 싸움을 하는 칼이라기보다는 제례 양식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자군의 십자가. 그래서 가장 자기가 숭상하는 대상을 토템을 여기다가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봉황입니다. 이 주위를 뭐가 두르고 있어요? 용이 두르고 있어요. 자, 누가 주인공이에요? 봉황이 주인공이에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용과 봉황의 관계. 이것으로 끝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서봉총. 스웨덴 왕세자가 와서 이렇게 발굴했던 서봉총이라고. 네. 그 왜 이거 스웨덴의 서자예요. 서전이라고 하는 한문의 서자고. 봉황이 여기 봉황이 있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금관에 봉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봉이라는 말을 써서 이것이 나왔다 그래서 스웨덴 사람이 발굴을 하는데 도움을 줬고 봉황이 나왔다 서봉총이라고 해서 그 무덤 이름이 누구의 무덤인지 모릅니다. 금관. 이건 아마 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처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고곡은 봤지만 여러분들이 이 봉황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서봉총의 봉황. 자, 우리 백제의 용봉대항로 유명한 거죠. 네, 이 용봉대항로의 아래쪽을 받치고 있는 게 뭐죠? 용. 맨 위에는 뭡니까? 봉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걸 자꾸 닭이라는 거야. 아, 닭. 아니, 이게 닭이면 얘는 뱀이라 해야 돼, 뱀. 맞아요. 왜? 용의 본질적인 부분은 뱀에서 발전한 거야. 용은 뱀에서 발전했어요. 봉황은 뭐에서 발전했어요? 닭에서 발전한 거야. 원래 그 자체가. 호랑이는 뭐에서 발전한 거야? 호랑이 직접 보고 그립니까? 호랑이 보고 그린다고 해서 죽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호랑이 그림 전 뭘 보고 그린 거예요? 고양이를 보고 그린 거죠. 뭐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슴이 발전한 게 뭐죠? 사슴 발전한 게 기린. 기린.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그것이 성스러운 짐승이 될 때는 실제 있는 짐승에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가장 높은 곳에 이 봉황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쭉 꺾어져 있는 이런 부분 이게 양식이에요. 봉황의 양식. 자, 이것이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건데 자, 문징을 봅시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자, 그럼 봉황은 알겠는데 봉황이 한국산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예? 우리가 괜히 봉황을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증거 보여드립니다. 증거. 증거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죠? 설문이라고 예. 후한 때 허신이라는 사람, 쉬선이라고 해요. 중국말로 쉬선 이렇게 하는데 그 쉬선, 허신이라는 사람이 쓴 설문해자, 일명 설문이라고 해요. 이 설문에 나와 있는 걸 봉은 신조이다. 동방의 군자국에서 나는데 이게 봉출 군자국 이렇게 나왔어요. 한문으로는
사해 밖에서 날아올라서 곤룬산을 잡아서 지주에서 물 마시고 약수에서 실을 싣고 저녁에 풍혈에서 잔다. 풍혈이 뭐죠? 바람이 일어나는 곳에 예? 잔다 해봐. 그럼 풍혈이 어디 있어야 돼? 예?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럼 한국은 지금 뭐가 상징적이 한국의 지수화풍 중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람. 지수화풍 중에서. 예? 그리고 이 봉황이 뭐의 상징이에요? 지수화풍 중에서 바람. 날개, 날개. 바람. 우리가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 불면은 견딜 게 아무도 없죠. 한국 사람한테 바람이 불어버리면. 예? 정권 날아가고, 예? 뭐든지 해결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바람만 일으키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센 게 뭐라고요? 바람. 바람이에요. 바람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 확실한 우리 머릿속에 청사진, 열정, 이게 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저 봉황입니다. 그래서 설문에 나옵니다. 군자국은 곧 청구, 근역처럼 청구건설 들어보셨죠? 네, 그게 한국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또 문제를 봅시다. 산해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해경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유명한. 동쪽으로 500리를 가면 단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는 풍혈산이라고 했어요. 풍혈, 지금 단혈. 근데 그 산 위에 금과 옥이 많이 있다. 단수가 이곳을 시작해서 남쪽으로 흘러서 발해로 흐른다. 발해가 어디예요? 저쪽이 우리 발해만. 예, 새가 있는데 생김새가 닭과 같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봉황의 생김새는 닭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색의 채색된 무늬가 있으며 봉황이라고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쪽으로 500리, 자, 그 다음에 남쪽으로 발해로 흐르고 그럼 어디죠 거기가? 예? 지금 만주 거기가 바람 조금 전에 그래서 전부 우리나라 봉황이 한국 국산이라는 토종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봉황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라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봉황이라는 존재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미 저와 같이 아주 정교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한국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전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 유전자니까 우리가. 네. 네? 아니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합시다. 네, 그거 좀 이따 얘기합시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비트코인 있어요? 돈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잖아. 네. 그걸로 돈을 벌잖아. 네. 근데 비트코인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황당한 것도 우리가 지금 돈 주고 사는 돈 주고. 자, 선진국들의 집단 무의식.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자, 여러분들의, 우리도 선진국이에요. 네, 한국도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여러분, 절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절풍. 절풍. 이거 여러분, 바람을 자른다가 아니에요. 예? 네? 이게 마디절, 뭐, 자를 절자에다가 바람풍자 이렇게 뭐 적혔다 그래가지고 바람을 가른다. 이런, 이게 아니에요. 절풍이라고 하는 것은 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 수리. 수리. 그것을 한문으로 절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절풍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 언전 형상이 뭐냐면 매라는 소리예요. 매. 매. 왜냐. 봉황을 얹고 다닐 수 없잖아요. 아까 봉황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셨죠. 봉황을 얹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매라고 하는 거예요. 매라고. 매는 얹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 매를 얹으려면 사람이 10만 명, 매가 1000마리 죽어야 되니까 안 되니까 꽝털 같은 거라든지 다른 대용품을 쓰겠죠. 우리 여러분 용봉탕에 용하고 봉이 안 들어가죠? 네, 대용품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절풍이라고 하는데 왜 이걸 보여주느냐. 여러분들 지금부터 외국 사람들 저 절풍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네. 자, 이게 아메리칸 인디안 추장의 모자야. 이것은 새 깃털로 만들었지만 신라 금관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이 금속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옛날 우리 민족의 조상들 때에서 아까 근리로 넘어가서 자기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고 절풍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게 확산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기만 꽂고 있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이게 절풍입니다. 쟤들
닥터를 꽂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풍을 했네. 김홍도 아시죠? 김홍도.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갓을 썼는데 양쪽에 절풍을 하고 있어요. 갓에다가도. 여러분 굉장히 최근까지 절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말이죠. 여러분 보부상 있죠? 보부상. 보부상도 여기 두 개 꽂아요? 안 꽂아요? 그것도 절풍이에요. 양쪽에 꽂는 것들 전부. 자, 미국의 상징 흰머리 독수리. 그냥 상징 자체가 뭐죠? 새, 새란 말이죠. 독수리. 자, 흰머리 독수리는 뭡니까? 태양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도 미국에서 건너온 사람도 그렇고 미국에 살던 원주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미국이에요. 왜? 그 생각들이 지금 계속 갖고 있어요. 미국 사람하고 유럽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이 달라요. 자, 또 미국은 다국적의 나라죠. 그래서 자기들을 통합시킬 하나의 상상이 필요해요. 그게 뭐라고? 태양. 네. 봅시다. 프랑스. 네? 프랑스 국조가 수탁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프랑스 국조가 수탁입니다. 닭이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닭이 닭을 갖다가 국조를 했을까요? 네? 빳빳한 거? 아니에요. 새벽을 알려요. 태양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뭔가 상서로운 게 있다. 봉황이. 봉황은 모르겠지,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지만 닭을, 여러분들이 닭을 보고 저 치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안. 닭은 닭이에요. 왜냐? 닭이라고 불러야 돼. 왜냐하면 그 닭이라는 이름이 박다 할 때 박에서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부 새, 아까 해, 새 이런 계절처럼 박, 닭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닭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 봉황이 되는 거예요. 치킨은 봉황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네. 자, 봅시다.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 없어요. 프랑스의 국민 만화에게 아스테릭스라고, 아스테릭스. 머리에 쓰고 있죠, 이거. 뭐 쓰고 있습니까? 네?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 절풍, 네, 절풍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지나갑니다. 자, 봅시다. 자, 일본의 국조가 뭐죠? 까마귀. 어디서 왔습니까? 네, 삼조고에서 왔습니다. 일본도 절풍이 있습니다. 일본도 일본 옛날 영화 보면 여기 양쪽에 깃을 꽂아요. 일본의 무사들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절풍은. 자, 일본의 만원권이에요. 만원권. 만원권 뒤에. 자,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 닭, 닭 아닙니다. 네? 이게 봉황입니다. 네. 네. 이것이 선진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일본의 고의 돈의 용 이런 거 안 그려집니다. 봉황. 자, 독일의 국가 문장은 검 독수리. 네. 이것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자기가 옛날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다는 거죠.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이 검은 독수리고 이걸 계속 지금도 독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아시겠지만 용은 지금 친구가 없겠어요? 용 친구 없어요. 용 친구 없어요. 전부 봉황은 다 친구들이에요. 친구 투성이. 자, 우리가 용을 해야 될지 봉황을 해야 될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냥 이 정도면 아시겠죠? 안 그러셔도. 자, 봅시다. 자, 여러분 해리포터 봤어요? 안 봤어요? 해리포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해리포터 안 들어본 사람은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손자하고 말을 썩질 못합니다. 해리포터 2편이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호그와트라고 하는 그런 마법 학교가 있는데 그 안에 비밀의 방이 있어. 그 속에 슬리데린이라고 하는 그 좀 소위 말해서 뱀을 숭상하는 집단의 이렇게 대장이 저 비밀의 방 속에 용을 숨겨놓은 거예요. 용과 흡사한 뱀용이라고 그래요. 뱀용. 뱀용을 숨겨놨다고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서구 사람의 무의식 속에 지금 뱀과 용의 극명한 선악관을 내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구 사람들한테 뱀은 나쁜 놈이에요. 용도 나쁜 놈이에요. 근데 좋은 놈이 있어.
뭐죠? 새. 피닉스가 좋은 놈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뭘 해야 될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호랑이 이거 하면 안 돼요. 호랑이. 서구 사람들한테 호랑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호랑이 이런 거. 우리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호랑이는 서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호랑이에 대한 인상. 혹시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서구 사람한테 타이거라고 하는 개념은 라이온 아시죠? 라이온. 예, 호랑이, 그러니까 사자와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성격이 가장 포악한 놈을 타이거라고 그래요. 이 왜 서구 사람들. 무섭다는 게 그냥 아, 존경스러운 무서움이 아니라 성질 따라온 놈,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타이거라는 말을 외국 사람한테 쓰면 그게 야, 나 성질 더럽거든. 나 건드리지 마라. 어? 나 그냥 바로 칼 빼들어서 박 쑤셔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라이온이라는 건 뭐냐. 힘이 센데 덕으로 다스려서 말을 안 듣는 놈이라든지 배신자를 응징을 하고 말 안 듣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고 보셨어요? 나니아 연대기 들어보셨지? 거기에 나오는 가장 높은 자기 지성과 힘을 겸비한 사람 누구죠? 네? 그 사람 사자예요. 그게 사자라고 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거기에 나 타이거야 사자하고 맞먹어 어? 누가 이기는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건 나 포악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좀 때리거나 실제로 그러지만 포악해도 괜찮으니까. 근데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호랑이라는 걸 썼다가는 되게 이상해. 오, 저 포악한 놈이 상모를 돌리네. 예? 여러분, 호돌이 아시겠어요? 예. 저 포악한 놈이 상모를 돌리죠. 웃어야 될지 잘한다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와 똑같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잔치상에 완전히 깡패가 와서 막 상물 보낸다고 생각해요. 저거 돈 어떻게 줘야 돼? 얼마 줘야지 저기 물러가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긴장을 조성하는 게 타이거라 이 말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불사조입니다. 이게 이 펑스. 이게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빨갛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뭐죠? 이게 뱀용입니다. 예, 바실리스크라고 해요. 용은 절대로 봉황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이기냐 하면은 저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절대 못 이기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못 이기게 만들어 놨냐? 저 사람들 머릿속에 뱀이 피닉스를 이기면은 영화가 안 돼요, 영화가. 영화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 신화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문법이 안 맞기 때문에 저렇게 가는 거예요. 왜 못 이기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자. 서구 사람들의 무의식에서 이미 정해졌어요. 결말이. 누가 이길지 아는 거야. 뭐냐면 해리포터는 불사조의 도움을 받아서 바실리스크 아까 보였던 거 바실리스크를 죽이고 세상을 구하는 게 결말이에요. 안 봐도 뻔해 이거는. 왜? 그렇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불사조가 봉황이죠. 바실리스크가 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과 봉황의 문화전쟁에서 봉황이 이미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긴 거예요. 용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아무도 용편을 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드래곤이라면 한국은 당연히 피닉스예요. 여러분, 쿵푸 팬더에 나오는 용의 전사가 어쩌고 하는 것은 그냥 개들만 얘기하는 건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이 용의 전사 같은 거 만드는 건 한국의 무의식을 모르고 그냥 만드는 애고요. 한국은 어떻게 뭐가 만들어요? 봉황의 전사 나와야죠. 네, 더우로 다스려요. 그래서 중국이 용이고 한국은 피닉스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용은 친구가 없습니다. 네, 용은 친구가 없습니다. 봉황만이 친구가 있고 봉황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봉황을 해야 돼요. 그럼 호랑이 할까요? 고양이 할까요? 여기는 족보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족보에 그 하는 계급장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계급장이 없는 손바닥을 내가 달고 다니면 철모에 손바닥을 달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지휘한다 그래가지고 주먹을 달고 있어. 그럼 누가 그 사람한테 보직을 주고 누가 그 사람한테 무기를 주겠어요.
있어야지. 다이아몬드든 뭐 이 병장 표시든 갈매기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족보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들으십시오.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봉황이라는 컨셉으로 한류의 그것이 되고, 그 다음에 드라마 이렇게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화적 부임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5년 뒤에 내가 간단하게 한 1분에 걸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아베와 극우 세력이 퇴조하고, 이거 지금 오늘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한국을 재벌하게나 급속히 친해집니다. 이게 봉황이 왼쪽 날개를 확인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북한. 봉황이 목에 피를 토하고 아니에요. 피를 통하고예요. 피를 통하고 가래를 뱉어내야 되겠죠. 그래야 봉황이 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시작된다. 통일은 필연적 과정이다. 중국은 시진핑의 임기 내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봉황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기 내에 내치 실패와 경기 침체로 중서부와 봉구만 해방 지역을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정치적 문화적 갈등이 일어나요. 여기와 드래곤과 피닉스 사이에 문화적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어떻게 될까요? 통일을 방해할 수가 없겠죠. 네. 그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봉황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인데, 아시아의 미래 다시 대한민국. 왜? 봉황의 머리가 눈을 떴기 때문에. 자, 만약 아시아 지역에 통합된 국가가 생겨날 경우에 그때 수도는 북경과 도쿄가 아니라 서울이 될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네. 저는 너무 당연한데요. 네.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아, 좋긴 한데 과연 될까. 그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된다고. 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얘기합니다. 2050년에 구매를 평가해 주면서 한국과 일본 역전된다고. 그것도 왜? 봉황의 머리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 역시 한국 1인당 GDP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건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문제.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겠죠?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도 못한 채로 이 정도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찾았어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뭐 돌아가신 아무개 엄청난 재벌의 내가 아들이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내가 아들이었는데 그 장자예요. 아들이 내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그 양반의 회사의 한 50% 정도를 딸이 때려잡았어. 내가 따라잡았다 이 말이야. 따라잡아서 알고 봤더니 그 회사가 우리 아버지 회사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는 뭘 이 사람하고 경쟁할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머리를 돌려서 같이 합체해서 날아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될 때 동북아시아에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누가 먹을 수가 없어. 그런 갈등에서 만만한 놈이 아무도 없고 허락도 안 해. 그리고 또 동북아시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봉황이 불과 바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이기 때문에, 태양이기 때문에. 용은 뭐죠? 물과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은 물에 살고 용왕이고, 또 풍수지리에서 이런 산이 용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조업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제조업. 불이라고 할 수 있죠. 불. 여러분 정보통신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업을. 바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제조업하고 정보통신업 제일 발전된 데가 어디예요? 봉황. 봉황권이에요. 봉황권.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부 여기 있어요. 뭐만 아닙니까? 요것만 아니에요. 요것만. 응?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흡수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